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수원의 더불어민주당 이병숙 의원입니다. 대한민국은 완전히 망했네요. 와, 그 정도로 낮은 수치의 출산율은 지금껏 들어본 적도 없어요. 한국의 저출생은 제게 아주 강한 메시지를 줍니다. 한국 사회에 심각한 구조적 문제가 있다고요. 이미 인구 구조가 노령화 쪽에 집중되었고 태어나는 아기들은 별로 없습니다. 출산율이 회복된다고 해도 인구 비율을 맞추기 어렵기 때문에 한국 사회에 있어 아주 큰 문제입니다. 제가 읽은 이 인터뷰는 한국인보다 한국을 더 걱정하고 있는 외국 학자들의 인터뷰입니다. 대한민국의 인구 문제를 단순한 생산 인구의 감소나 인구 절벽의 관점에서만 보면 안 된다고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한국은 사회 전반의 자체적 위기이며 개인의 문제에 들리는 복합적인 위기 상황을 지적합니다. 우리는 정녕 이를 극복할 답을 모를까요? 염종원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김동연 기사님, 임태희 교육관님, 문의당에 계신 여러분, 우리 모두 심각성을 알면서 나 몰라라 외면하고 있는 건 아닐까요? 저는 오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지난 7월에 발의한 경기도 인구정책 기본조례 제14조에 따라 내년 경기도 정책사업에 도입 시행되는 인구인지예산제도를 인구예산과정 전반으로 확대 시행할 것을 요구합니다. 인구인지예산제도는 예산 편성 시 인구 변화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파악한 후에 이를 반영해서 예산을 수립하는 제도입니다. 비슷한 예로는 남녀가 차별 없이 혜택받을 수 있도록 예산 편성 과정에서 성평등 관점을 반영하는 성인지 예산을 들 수 있습니다. 해당 사업과 예산이 인구에 미치는 영향과 사회 전반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해서 예산과 인구 정책 실시에 반영하게끔 확장하여야 합니다. 화면을 보시면 2024년 경기도 인구인지 예산 사업이 39건에 그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 도가 인구인지 예산 대상을 저출생 고령화 관련 정책 사업망으로 축소한 탓입니다. 경기도의 모든 사업과 재정 여건 전반을 아우르는 예산 과정의 모든 요인이 인구 변화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에 체계적이고 다각적인 종합 분석이 필요합니다. 경기도민 시군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31개 시군의 출산 장려금 지급 실적은 5만 3,858명, 508억 7천만 원입니다. 경기도도 산후조리비 지원, 공공산후조리원 운영, 인구정책위원회 운영 등 출산 장려에 예산을 쏟아붓고 있습니다. 경기도의 올해 2·4분기 합계 출산율은 또다시 0.75까지 떨어졌습니다. 경기도가 수립한 제1차 인구 감소 지역 대응 기본 계획에 따르면 가평 연천 지역 소멸을 막기 위해서 2022년부터 2026년까지 지역 소멸 대응 기금, 도비, 분비, 민자가 총 4,098억 원을 투입합니다. 막대한 예산 투입 대비 뚜렷한 효과가 보일지는 아직 의문입니다. 2022년 1월부터 2023년 9월까지 가평, 연천 지역 출생 등록은 655명입니다. 인구 감소 지역 대응 기본 계획 시행 전인 2024년부터 2021년 12월까지의 가평, 인천 지역의 출생 등록은 846명으로 오히려 191명이 감소했습니다. 가평의 출생 등록 감소율은 11.2%, 연천은 24.1%로 경기도 평균 출생 등록 수치인 2.9의 10배 수준에 달합니다. 예, 재현합니다. 지금 경기도는 경기연구원에 있는 인구영향평가센터에 전문 인력을 대폭 증원해야 합니다. 모든 사업이 세입 등 재정요건의 전반을 아우르는 예산 과정에 인구인지적 관점을 녹여넣어야 합니다. 인구인지 예산 제도가 지방재정평가, 중기지방재정계획, 투자심사에도 인구인지적 관점이 반영되도록 해야 합니다. 경기도를 인구절벽, 인구위기 타파에 대한민국 1번지로 만들 수 있게끔 염동현 지사님의 강력한 결단을 기대합니다. 인구인지적 관점이 도정 전반에 온전하게 작동하며 또 교육청과
정부가 31개 시군도 합시해서 인구 임시 예산 제도에 동참해야 합니다. 존경하는 염병원 의장님과 선배 동료 여러분, 아낌없는 조언과 관심, 동의 부탁드리면서 오늘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